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빈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빈손 정철호. 이 세상에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으랴. 내 몸은 부모님에게 빌린 것이고 내 눈은 자식들이 눈독 들이고 하물며 내 마음조차 당신에게 도둑 맞았는데.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불교 의식집인 성문의범의 영가법문에 수록된 구절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우리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겠지요. 물론 동물들도 모두 욕심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모두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곡의 참아설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살면서도 결국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결국 내 손에 있는 건 잠시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돈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끼지 말고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빈손 정철호. 이 세상에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으랴. 내 몸은 부모님에게 빌린 것이고 내 돈은 자식들이 눈독 들이고 하물며 내 마음조차 당신에게 도둑 맞았는데. 네, 오늘은 빈손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